1.5km 안에 바로 동성로, 대구 중심 동성로가 있습니다. 그 동성로 임대수요까지 이쪽 동네 많이 찾으시는데요. 1호선 그리고 3호선 교차역이죠. 명덕역도 도보로 한 10분 정도, 축도 아닙니다. 저게 지은 지 한 5, 6년 정도 된 건물인데 저 건물이랑 이 건물이랑 거의 가격 차이가 한 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알찬 구성으로 그리고 북도로를 접해 있어서 일조권 영향을 받지 않아 대지가 이 대지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용도를 최대한 활용을 했는 건물인데요. 금리가 오른다, 빅스텝 밟았다, 이제 또 울트라스텝도 밟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건물 이자는 점점 많아지고 건물 수익이 나오는 거 있냐 하실 텐데요. 오늘 건물은 제가 금리 4.5% 적용을 했습니다. 그래도 수익률이 6.4% 나와요. 인수가 7억짜리 건물들도 월세가 100만원 채 안 나오는 건물들 많습니다. 하지만 오늘 건물은 매매가 7억입니다.